안녕하세요. 앤틱을 사모한 남자 앤틱캐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앤틱 조명 램프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앤틱 램프는 아르누보 양식 스타일의 램프인데요. 유리 값부터 브론즈 몸체까지 당시의 작가들이 모두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핸드메이드 앤틱 램프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램프의 경우 아름다운 쉐입의 유리각과 또 그 속에 각인되어 그려낸 문양들이 매력적이죠. 아르누보 양식이란 1890년대에서 1910년대 사이에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의 용어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유연한 선들과 섬세한 꽃무늬의 반복적인 패턴 뭐 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특징은 이 램프들에서 모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앤틱 램프 또한 불투명한 유리갓에 독특한 디자인의 쉐입과 마치 유리를 조각한 듯한 문양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체를 이루는 브론즈 바디의 쉐입도 유연한 곡선을 형상화하여 꽃잎의 조각들을 조각하여 굉장히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죠. 사실 오늘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램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앤틱 브론즈 조각 램프입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건 램프의 가시 조개 껍질, 즉 쉘입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이렇게 쉘 램프 가시 살아있다는 게 가장 놀랍습니다. 불을 끄고 쉘 램프 갓을 가까이서 확인해보면 이 쉘의 질감을 더 느껴볼 수가 있죠. 아래쪽으로는 이러한 오구의 램프를 마치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브론즈 조각 줄기가 멋들어지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고 받치고 있는 날개 달린 아기 천사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도형에 속하는 이러한 앤틱 조각 램프는 그 분위기가 상당하죠. 그 아름다운 앤틱 램프들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앤틱캐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